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은혜강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교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고집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교회에만 강한 잣대를 적용해 비난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소속 은혜강 교회. 은혜강 교회 담임 목사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와 교회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책임과 비난을 감수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은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은혜강 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를 향한 날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중이 모이는 예배를 강행하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중이 모이는 예배를 고집하거나 방역지침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교단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형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를 드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릴 여건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들은 국가의 방역지침대로 예방조치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집회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던 경기도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조건부 예배 허용을 결정하고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고 앉기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6,587개 교회 중 60%가량이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교회는 대부분 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전수조사에서 예방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주일예배 제한조치를 받는 교회는 137곳으로 경기도 내 전체 교회의 2%에 불과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회사 등 다른 다중집합시설과 교회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콜센터에 대한 반응과 교회 확진자 발생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보면 교회 확진자 발생 소식에 비난 여론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의 권태진 대표회장은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교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지 않나라는 하는 의심이 들어요. 성남에 있는 교회 그걸 보면 조금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한국교회, 6만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교회가 그걸 모든 걸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 교회 또한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은혜강 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기독교연합회 임원진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가 제2의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반드시 감염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1, 2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독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집합 예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등으로 예배 방식 전환 검토를 적극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고통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창천교회 박춘하 원로목사와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동란 때에도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역사의 파도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란을 이겨냈던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방송은 교계 원로 목사들이 전하는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천교회 박춘하 원로 목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이루는 시기로 생각하자고 권면합니다. 박춘하 목사는 의료진과 방역진, 공직자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하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자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국민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대환란을 우리들이 각자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각자의 자기의 몫을 사명을 잘하고 성도들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까지도 다 함께 협력해서 오늘의 이 대환란이 앞으로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되도록 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게 되는 일도 겪었지만 훗날에는 잘했다, 위대한 결단이었다라는 말은 못할 것 같다면서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까 봐 걱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순 목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하셨는가를 헤아려야 되겠고요. 한껏 낮춰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한국교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닙니다. 한껏 낮춰야 합니다. 더 낮추고 낮춰서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성전을 봉헌한 다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처할 자세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건너는 한국교회가 교계 원로들의 지혜를 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치솟는 사망자로 결국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 한인연합교회 홍기성 목사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만큼 이탈리아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는 좀 늦게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북부 밀라노, 베르가모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확진자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최남단 시칠리아까지 이탈리아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레드존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매우 높아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넘는 6.6%에 이르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긴급 총리령으로 하루마다 강력한 긴급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는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내린 이동 제한령은 이탈리아 전국의 도시 간,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북부 지역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고자 하는 데서 나온 지침입니다. 만약 부득이 업무나 건강의 이유로 다른 도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사유를 적은 양식의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다 경찰의 검문에 응하고 허락이 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신문에 불응할 경우 3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203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총리 긴급시행령을 차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이 금지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재 한인교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모든 집회 모임이 금지된 것에는 모든 종교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도 모든 미사 집회 기도회를 중지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주일날을 비롯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 선교 봉사 활동 등이 일체 중지되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라노, 로마 등의 한인교회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는 4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교회마다 방법이 다르긴 할 텐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밴드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교회도 있고 각자 자유롭게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더욱 하나 돼서 기도로 힘써야 할 텐데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 로마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19의 시간, 사순절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한 구원과 생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 고난의 시간, 사순절의 시간에 집안에 있는 자신의 방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머무를 집도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그러나 십자가 바라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부활의 시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19의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네, 로마 한인연합교회 홍기성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지사의 종교집회 전면 금지 발언으로 한바탕 논란이 있었고 주의를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 은혜의 강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수선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수훈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성남 은혜의 강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 먼저 예. 경기도 내 교회들은 지난 15일 주일 예배 풍경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한국의 교회 대다수 교회는 중대형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단도 협조금을 보냈습니다. 경기도에서 통계를 낸 11일 통계는 44% 영상 예배, 56%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통계 숫자이고 교인 수는 70-80%가 지금 그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은 한 20%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가 긴급 행정병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우리 교회 관계들과 만나 이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얘기를 나눠보시니 어떠셨습니까? 그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네. 첫째, 예배 금지가 아니라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로 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염이 무섭게 진행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므로 예방 차원의 방역을 잘하자는 뜻이었고 네. 세 번째는 강제 조치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넷째는 코로나19를 막고 감염이 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한 말은
많은 목사님들이 용어 사용을 명령이나 집회 금지 이런 말들 사용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지사께서 그거는 미안하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 문제뿐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인데 다른 종교는 6월부터 폐지했습니다. 예배를 종교 의식을 우리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고 주일날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에 계속 모이는데 국가에서 또 도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기 전에 이미 그 교회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생명 존엄성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교회가 자발적인 영상예배나 온라인예배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영상이 되지 않나 자발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부탁한 것은 첫째, 예배 전환 영상 온라인으로 교회 출입식 체온 체크, 예배 시 마스크, 거리 두고 앉는 것, 네. 방역을 잘 부탁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네. 합의나 2m 거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2m란 말은 그 전염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대변실에서 그 대변할 때 실수한 것입니다. 네. 아, 면담 내용에 따르면 관에서 네. 예배를 네. 점검한다 했는데 교회 사찰 논란이 일었어요? 직접 점검을 나온 교회도 있었나요? 아, 점검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대회 종무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종무 경기도 문화종무관 과장하고 대화를 해서 교회는 안 오는 게 좋고 온다면 협조 차원으로 와야지 예의를 갖추려 했는데 해서 거기서 문화공부장 그 과장이 공문을 낸 내용을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이 교회 방문 시 예의를 갖추어 줄 것과 둘째 교회가 출입을 원하지 않으면 교회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사진 촬영은 하지 말고 넷째 다섯 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네. 그대로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해서 전염병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하는 것, 그 예배 전후에 교회 방역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 협조하기로 약이나 모든 것을 협조하기로 그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에도 큰 메시지가 던졌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과연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진짜 민족 보험 통해 제3의 부흥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1층부의 7년, 77년 된 부흥처럼 모이고 하나 되고 회개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장 중에서는 12일, 14일, 경기 중에서는 19일, 21일, 4월 순환 주간에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했는데 현재 한장 중에는 18개 교단, 그래가지고 경기 중에는 25개 시군연합회, 전국교회, 교단, 숨겨진 7,000명 교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모이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즉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그리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사도행전에서 아벤우고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구할 때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며 한국교회 일어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한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모아 기도하고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수훈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리포트에서도 보셨고 앞서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일 한국교회연합에서 작금의 사항과 관련해서 성명을 내셨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향한 비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 뭐 그때는 초기지요. 네. 그리고 신천지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신천지를 자꾸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네. 한국교회하고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한국교회가 위축돼서 또 모임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명을 내면서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아,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었군요. 예, 예, 예.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확진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송이나 모든 곳에서 마치 교회를 신천지 집단과 같이 여겨서 좀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그거는 뭐 과거부터도 이 일 있기 전에도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 전체가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 같아서 네. 염려가 되고요. 또 교회도 지혜롭게 잘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섭섭한 거는 이 교회가 방역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위생과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사실입니다. 교회는 원래 사랑의 단체이기 때문에 또 신적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 전에 정부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신천지 같은 것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오해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받고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교회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는 해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건 아마 종교를 보는 접근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아니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문제도 교회들이 다 앞장서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이 조심하지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교회 공적 예배는 주일 예배, 뭐 9시나 11시 예배, 뭐 저녁 예배 이렇게 보는데 이게 와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을 중단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철을 타도 몇 시간씩 같이 가고 하는데 또 식당에서 한 단체 예식도 하고 또 결혼식도 하는데 교회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교회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우리는 뭐 열 들어갈 때 체온도 재고 마스크도 쓰고 아주 조심하면서 예배는 예배 정신대로 교회 본질 회복을 해야 된다.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힘 있는 대로 도와야 되죠. 네. 또 큰 교단이나 큰 교회나 또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사실 신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부활을 믿고 또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모인다라고 해버리면 교회가 그동안 강조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가게 네.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한국교회 역사에 다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 정부에다가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회 성도들도 국민이다. 아, 성도도 국민이다. 국민이다. 네네. 그다음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다. 네. 그러면 국민이 사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단속보다는 싸매고 치료하는 데 우선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에서는 그 성경을 잘못 깨닫고 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신천지 해체해라. 아, 신천지는 해체해라. 해체해라. 네. 해체하고 그다음에 한국교회는 신천지 분들을 사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신천지에 갔다가 나온 분들이나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같이 해서 그분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된 것을 알려줘 상담해서 네. 사상적으로 치료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행위지. 네. 그걸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종교 탄압입니다. 모임 자체가 문제지 예배하는 행위가 그게 뭐 중단하게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든지 자유가 지켜지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교회는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갔으면 좋겠다. 한국교회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은혜강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교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은혜강교회 집단 감염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예배 차제 등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불구하고 지난 16일부터 성전환자가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지침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부활절 예배도 소규모로 축소됐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시청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